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2년 10월 19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좀 시장이 약간 밀리네요. 오늘은 좀 오후 들어서 어제랑 좀 반대로 가고 있고요. 일단 아까 제가 라이브를 했는데 오늘 그 제가 보고서 하나 찾다가 좀 버벅대가지고 다시 설명해드리면 그 반도체가 요즘에 이제 재편되잖아요. 그 위치가. 그러니까 특히 그 미국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한테도 1년의 유예기간을 줬죠. 그러니까 미국 반도체 장비 쓰려면 1년 동안은 쓸 수 있는데 1년 후부터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중국 공장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 생산 비중이.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예. 그러면 그만큼의 비중을 뭐 한국이든 어디로 빼야 되니까 이걸 리로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공장 재배치하는 거. 예. 그래서 여기 그 구글 들어가셔가지고요. 구글 들어가셔가지고 요렇게 해보세요. 리로케이션이라고 로케이션 과 설익은 바나나라고 있습니다. 설익은 바나나 이게 보고서 제목이에요. 그리고 PDF 리로케이션과 설익은 바나나 요걸 딱 치시면 요렇게 뜰 거예요. 아마 요런 식으로 검색 결과가. 근데 여기 요 두 번째 있죠. 요 밑에 2013년 영월용 요겁니다. 요 자료를 누르시면 돼요. 지금 요렇게 돼 있는데 요 자료 두 번째 거 요게 이 위에 건 좀 요약본이고요. 위에 있는 거는 요거 요게 이제 진짜 장문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면은 그 김경민 연구원이 이제 저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리쇼링. 그러니까 왜 2년 전에 쓴 자료인데도 좀 의미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꼭 한번 예, 읽어보시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도 일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뭐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자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자료 같은 거는 이제 제목만 아시면 제목하고 저렇게 PDF 딱 쓰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겠고. 자, 이제 본론으로 와서 오늘 이제 증권사 보고서 사마 알미늄이 좀 있고요. 오늘 좀 많이 올랐죠. 카카오 그리고 대덕전장 오늘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자동차 품질 비용 충당금 지겨운 뭐 정도죠. 그리고 포드향 양극재 공급 이슈 이것도 좀 있고 일본은 왜 한국 배터리 선택하나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무지출 챌린지 속 성장하는 음식료.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는데 돈은 안 아낀다 그 내용이고 넷플릭스 3분기 실적 발표. 물가 위만 보지 말고 아래도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LG화학 그 이제 신약 개발하는 회사 하나 인수했죠. 그리고 멈춰버린 플랫폼. 플랫폼 기업들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냐 그 내용이고 BHI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박을 생산하는 이제 업체고 98년도에 최초로 알루미늄 박. 그러니까 그 알루미늄 박하고 동박이 있잖아요. 구리박이죠. 동박은 그거는 음극재에 들어가고요. 그쪽이 더 크죠 시장 규모가. 근데 이제 요즘에 알루미늄 박도 다시 한번 떠오르고 있고요. 이건 양극재에 들어갑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만들었고 이게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고요. 특히 3,4에 다 들어가는데 SK온의 90%를 사마 알루미늄 걸 쓴대요. 그리고 배터리사들이 증설할 때 당연히 수혜가 되고 생산량도 지금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2차전지 쪽으로 요구사항이 많나 봐요. 그래서 증설을 해야 되고 그래서 2차전지 그 농심 과자 봉지 라면 봉지 만드는 회사가 율촌화학인데 이 회사가 파우치형 필름에 보호 필름 그 납품해 가지고 지금 시총이 7천억까지 갔거든요. 네, 네, 높은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마 알루미늄이 그 알루미늄을 이제 공급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PER이 너무 낮은 거 아니냐? 이런 내용입니다. 뭐 24년까지는 모르겠고 23년도 퍼 15배면 비싼 건 아니죠. 2차 전지라면. 그리고 프랑스, 독일, 스웨덴 쪽에도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방 만드는 업체도 한정적이고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얇은데 강도가 높아야 됩니다. 참 어려운 거지만 그거를 하는 업체 중에 하나고. 아무튼 율촌화학이 일본 기업이 독식하던 이 파우치 필름 국산화에 성공을 해가지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법인인 얼티엄스 LG에 1.5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이번에 체결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알루미늄을 여기 그 삼화 알루미늄이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 알루미늄을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삼화 알루미늄도 성장한다. 예, 파우치형입니다. 이게 주머니 모양으로 된 거. 근데 SK온은 요 파우치형만 해요, 거의. 그래서 좀 이쪽 삼화 알루미늄에서 나가는 물량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저런 파우치형도 있고, 뭐 양극재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박도 있고.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소재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인데, 다만 이제 주가가 좀 올라왔어요, 이게. 예. 그죠, 오늘 너무 올랐죠. 그러니까 추격은 참으셔야 되겠죠. 예. 오늘 보소 영향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 엄청 올랐죠. 예. 이럴 땐 조심해야 되겠죠.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거래 터지고 거의 빠져요, 대부분. 근데 그럴 때를 항상 기회로 포착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조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 아, 요런 거 이제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아까도 뭐 라이브 할 때도 어떤 분이 뭐 쿠콘도 좀 물어보시고,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좀 괜찮은 기업들 중심으로 이렇게 모으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막그 괜찮다고 판단된 기업들을. 근데 그런 기업들이 올해 들어와서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막 끝도 없이 빠졌죠, 사실. 예. 이 기업도. 근데 당시에도 쿠콘도 싼건 아니었어요. 싼건 아닌데, 그때만 해도 이제 플랫폼,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 회사에 대해서 엄청 밸류를 높게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겁니다, 주가. 예. 그렇지만 이제 기술력이 있고 그런 독점 기업들, 이런 플랫폼 쪽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나중에 한 번의 기회는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시고. 다만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못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반등이 나오기는 사실상 쉽진 않아요.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움직이는 환경, 그런 게 왔을 때 이런 기업들도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조금 인내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기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죠. 뭐 게임주도 있을 거고, 컨텐츠 기업들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생각이 나가지고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무튼 작년 플랫폼이나 저런 빅데이터 뭐 기업들 너무나 좋았었죠. 좋았는데 1년 만에 모든 환경이 바뀌었고, 뭐 네이버 빠진 것만 봐도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는 신뢰를 잃어버려가지고 그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카카오 대신증권에서는 보고서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 조정했고요. 기초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보단 너무 성장에만 집중한 결과 아니냐, 이런 좀 내용입니다. 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남궁훈 대표인가요? 사퇴한 것 같고. 그러니까 백업이 아니더라도 동기화만 이루어졌기, 그러니까 백업을 했어야 되는데 실시간 백업이 안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서비스 안정성부터 구축해야 합니다. 요게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또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나오기는 어려워지고, 이제 기본부터 다지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좀 뼈를 깎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카카오 주주분들도 만약에 카카오를 갖고 가신다면 정말 각오하셔야죠.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은. 어쩔 수 없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근데 카카오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성해서 다시 새롭게 또 하면 되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기업의 체질을 바꾸고 이럴 순 있는데, 기업의 그 주주가치 훼손은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회사를 상장시키거나 그런 건 되도록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더 낫지 않을까.
그게 주주들한테도 신뢰를 찾는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이런 분위기에서 또뭐 자회사 상장하니 많이 이러면 정말 이건 뭐 진짜 아닌 거죠. 예. 그래서 또 그런 그뭐 저도 좀 개인적인 의견을 좀 갖고 있고, 아무튼 펀더멘탈 뭐 실적에 영향을 줄 지금 사고는 아니고 투자들이 신뢰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성장만 추구한 게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대덕전자는 이제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IT 업종 실적은 대부분 안 좋은데, 대덕전자는 플립칩 BGA 기판, 큰 기판 있죠. 그게 매출 증가해서 좋을 것 같고, 가동도 이제 내년 1분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2단계 공장이. 그래서 내년 실적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폰, PC, TV는 안 좋은데요. 이 회사가 이제 플립칩 BGA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주로 자동차하고 여기 인공지능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서버. 그래서 설비 투자도 지금 하고 있고, 예, 낮은 수익성을 보였던 옛날 제품도 비중 줄이고 있고, 예, 그래서 매출액, 이 신제품 매출액이 447억에서, 그러니까 21년도에 447억이거든요. 이게 4년 만에 한 20배 늘어날 것 같아요. 7,100억 정도로.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런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전 주문 형태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이죠. 미리 주문을 받아요. 그래서 좀 다른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아무튼 주가도 많이 빠졌고, 예, 이쪽도 좀 반도체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뭐 최근 분위기는 조금씩은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영은 품질비용 충당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기차 전환 가속화 예상이 되고요. 삼성증권의 이문영 연구원이니까, 아무튼 지금 현대기아가 계속해서 지금 이런 품질비용, 엔진 리콜이죠, 어떻게 보면. 그 이슈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누적으로 7.66조 원이고, 세타 GDI 엔진. 세타 GDI 엔진은 이게 좀 알아보니까 엔진이 이렇게 분사를 할때그 분사하는 거를 엔진 안에서 뿜어낸대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선 좀 괜찮아요. 뭐 배기가스가 덜 배출되고 그런 면에선 좋은데, 예, 문제는 뭐죠? 안으로 쏘니까 엔진이 금방 이제 그게 성능이 저하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못 견디면 내구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세타 엔진이 좀 거기 GDI, GDI 엔진이죠. 여기는 요게 조금 그 약간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뭐 엔진 화재 사고도 났던 것 같고, 그래서 집단 소송이 걸려서 이제 합의를 하기 위해서 평생 보증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안할수 없었던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이제 교체해줘야 돼요, 뭐 불량 나면. 근데 그게 2022년도에도 합쳐서 2.1조, 1.3조, 3.4조. 이번에도. 그리고 중고차도 해주거든요. 중고차까지 다. 중고차 판매가 엄청 잘 됐죠. 그러면 중고차에는 당연히 저런 오류난 것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교체해줘야 되고, 환율 올라가니까 달러로 충당금 써야 되니까 돈이 더 들어가요. 예.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될까요? 중고차 가격 떨어지고 중고차보다 신차가 더 많이 풀리겠죠. 그래서 최악은 지나갈 거예요. 예, 이런 이유들 때문에 또 환율도 오히려,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것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은 또 피해죠. 근데 환율도 조금씩 내려갈 거고, 신차가 더 많이 나가면서 중고차보다 이 이슈는 조금씩은 가라앉겠죠. 다만 아직은 추가적인 부담은 남아 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발생할지 모르지만, 엔진 교체율이 60%니까 뭐 어쨌든 강도는 점점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괜찮았던 게좀그 이미 주가는 빠진 데다가 최악은 좀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차피 중요한 건 전기차니까, 전기차는 부품 수도 줄고 이제 이런 일들은 많이 발생 안할 거예요, 전기차로 가면. 그리고 저 이제 무선 업데이트 통해서 이제 자동차 성능을 좀 좋게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기능이 이제 앞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충당금 발생 시 금액은 감소 예상된다. 아마 요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전기차 빨리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이제 이런 사고를 계기로 더욱더 빨리 전기차로 바꾸지 않을까? 엔진보다는 지금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품질은 하드웨어 품질 평가 지수는 최악인데 품질 비용은 얼마 안 돼요. 저렇게 저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퍼 5배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락할 만큼 하락하다 보니까 주가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다행히. 아무튼 다신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3분기만 되면 이런 일이 발복되니까. 근데 내년 3분기에 또 발복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최악은 좀 지나가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대양 양극재 공급 이슈 코멘트인데 NH의 주민우 연구원님이 이제 포스코 케미칼.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공급을 한건 아니고요. 할 수도 있다. 언론 보도가 나왔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에요. 포드에. 근데 여기는 에코프로비엠이 원래 납품을 하거든요. 독점으로. 블루오벌. 그러니까 포드랑 SK가 만든 합작회사에 이번에 포스코케미칼이 들어간다. 그래서 포스코케미칼이 엄청 올랐어요. 주가 최근에. 비싼데도. 네. 그래서 정말 무섭게 올랐고. 뭐 호재밖에 없습니다. 진짜. 끝도 없는 호재예요. 네, 막 좋은 미국의 IRA 법안에다가 뭐 광물도 포스코로부터 받고 막 예. 그러니까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양극재나 막 이런 것들, 응극재도 하고. 특히 응극재 하는 게 되게 커요. 응극재는 중국이 꽉 잡고 있거든요. 예, 이 상황에서 이런 양극재 이슈까지 터지니까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에코프로비엠한테도 이건 악재는 아니다. 왜냐하면 포드 전기차 목표에 지금 저 에코프로만 가지고는 부족하대요. 예. 그래서 아무튼 에코프로비엠한테도 뭐 이게 나쁜 뉴스는 아니다. 경쟁사가 생기는 건또 어쩔 수 없습니다. 뭐한 회사한테만 몰아주진 않아요. 예. 그래서 에코프로비엠도 또 계속 답변을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또 에코프로비엠도 다른 회사 들어갈 수도 있죠. 또 이게 양극재뿐만 아니라 음극재, 분리막, 전액, 동박도 이런 현상들이 그러니까 소재 전체가 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SKC도 올라가고 오늘 막 솔루스 첨단 소재 급등하고 또 유럽도 지금 유럽에 오늘 그 오늘 솔루스나 SK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기업들이 왜 올라가겠어요? 그 유럽 비중 높은 기업들이죠. 왜 급등했냐면 오늘 그 유럽의 천연가스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럽의 전기료가 떨어지겠죠. 유럽의 에너지 문제가 좀 이제는 진정되다 보니까 움직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좀 살아나고 미국은 계속 좋고 네. 그런 좀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왜 한국 배터리를 좀 선택을 할까? 뭐 아침에 제가 3프로에서도 했던 얘기인데 결론은 뭐냐면 세 가지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다, 이수주, 도요타까지 일본의 자존심이 도요타 아닙니까? 일본이 자기 자존심 버리고 LG엔솔을 저는 이거 사실 이 언론 보도 보고 믿질 않았어요. 혼다는 그렇다고 쳐도 일본 도요타는 세계 1등 기업입니다. 세계 1등 자동차 회사예요, 사실은. 네, 차량 판매 대수는 그냥 1등이죠. 시총도 300조. 테슬라 제외하면 1등이거든요. 일본의 심장부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일본에 도요타가 있죠. 근데 이 기업이 전기차의 심장인 심장을 LG한테 맡긴다. 안 믿겼죠. 왜냐면 도요타는 자기가 직접 배터리도 만들고 있거든요. 파나소닉도 있고. 그럼 왜 이런 선택을 했냐? 안 하면 미국에서 차를 못 팔아요. 왜? 일단 일본은 2차 전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재를 어디 걸 쓰냐가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의 소재는 중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 체결이 돼 있어서 한국에서 니켈을 정제하거나 얼마 전에 광양제철소에서 포스코가 니켈 정제하는 사업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그 정제하면 해서 미국에 딱 수출을 하잖아요. 배터리에 넣어가지고 보조금 받아요, 그건. FTA 체결이 돼 있어서. 그 일본은 못해요. 일본은 FTA 체결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들어가 봐야 뭐 보조금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컸던 것 같고, 첫 번째. 한국과 일본, 미국의 FTA. 두 번째가 도요타가 전고체에 집중하다가 사실상 전고체 안된것 같아요. 예. 우리 정말 무서워했잖아요. 전고체 될까 봐. 근데 거의 전고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과 안 나와요. 여기에 너무 집중했어요. 도요타는 지금 굉장히 늦었어요. 위기가 아닌가 싶고 아직도 하이브리드만 너무 고집을 하고 물론 하이브리드도 몇 년은 가요. 근데
저렇게 전기차 등한시 하다가. 그럼 우리 한국의 현대기아는 잘하는 거잖아요. 지금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총 역전될 수도 있는 건데 아직은 인정 안 하죠. 네. 그러니까 현대기아 합쳐서 시총이 한 60조 되고요. 도요타가 300조거든요. 여기에 모비스까지 합쳐봐 뭐 합쳐봐야 75조죠. 75조인가? 그 70조밖에 안 돼요. 예, 네. 3사 합쳐봐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은 도요타에 비하면 너무나 저, 이 밑에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뭔가 역전할 수 있는 계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은 고려아연 포스코랑 연결되어 있는 LG화학 포스코 케미칼을 통해서 자원을 조달받죠. 양극재나 이런 거. 그러면 IRA 법안에 대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본은 그게 안돼 있어요. 일본은 스미토모 메탈 마이닝이 양극재 공급하는데 니켈 재련 설비가 일본에 있어서 당연히 혜택 못 받고요. 지금도 일본에 지어요. 니켈 설비를. 예, 저 일본에서 해봐야 혜택 못 받습니다. 예, 양극재 신규 생산도 일본에서. FTA 체결이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SMM이 양극재를 공급하는 파나소닉 배터리를 만약에 사용하죠. 그러니까 지금 파나소닉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테슬라가 저 양극재가 저 SMM 걸 사용한 게 들어갔다면 IRA 그거에 의해서 테슬라라 하더라도 보조금을 못 받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미국 회사가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드는데 보조금을 못 받는다. 왜? 절반밖에. 일본 배터리 쓰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번에 IRA에서 엄청난 수혜를 받는 거예요, 사실. 이 2차 전지 회사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갑자기 법을 바꿀 수도 있어요. FTA 국가가 아니라 뭐 아니면 일본과 FTA 맺으면 또 달라지겠죠, 상황이. 근데 그건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일본은 고육지책이에요. 좀 방법이 없어요. 도요다도 자존심 버리고 미국에서 판매하고 싶으면 그냥 우리 손 잡아야 되고 중국하고 손 잡을 수도 없잖아요. CATL하고도 거긴 더안 되죠.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이 양극재에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고 음극재 동박 다양하게 다 해당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2차 전지 밸류체인의 몸값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LG만 좋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전고체 전지 성과가 없고 전고체 전지 뭐 성공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일본 경제산업성도 지금 이번에 전고체 전지 지금 2030년으로 전망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직은 너무 먼 얘기예요. 2030년이면 8년 남았는데. 그리고 배터리 생산 기반 강화에 의해서 9조원 수준 지원 대책 검토했는데 LG엔솔이 투자하는 것만 1년에 8조원이고요. 3사 다 합치면 15조입니다. 비교가 안 되고 일본이 전 세계 지금 앞으로 2030년까지 제조 능력 확보하는 게 750기가와트거든요. LG엔솔만 혼자 25년에 그것도 500기가와트.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결국 한중일 삼국지 싸움에서 미국 시장은 한국이 이겼다. 일단 지금은 그렇게 좀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탑픽이다. 근데 LG엔솔과 포스코케미칼은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대안은 LG화학이죠, 사실 지금. LG화학은 좀 상대적으로 되게 저렴하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무지출 챌린지 속 성장하는 요즘에 돈안 쓰기 유행하죠. 뭐 하루 돈안 쓰고 한번 지내보기 막 그런 거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앞서 오리온 실적 괜찮았어요. 중국은 좀 아쉽지만 영업이익도 좋았고. 예, 왜 좋았냐면 국내 베트남 특히 러시아 매출이 엄청 늘었더라고요. 펩시도 좋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불황에 더욱 강한 소비자를 찾는다면 그 일부 음식료품 판매는 좀 좋다 지금. 왜냐면 사람들이 도시락 싸서 점심값 아끼거나 출퇴근 시 도보나 자전거를 타면서 돈을 아끼는데, 예, 근데 되게 놀라운 건요, 박재범 소주를 사요. 한 병에 만 원이 넘는 박재범 소주는 그냥 사요. 꺼리낌이 없어요. 자동차 가전은 안 사더라도 이런 거 사버립니다. 코카콜라 사고, 다이어트 콜라. 예, 자기가 선호하는 음식료는 그냥 사서 먹어요. 좀 다소 비싸도. 뭐 싸면 더 사겠죠. 이게 지금 예전과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비 패턴이 우리가 아는 그런 전형적인 패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기존의 그 강자들 있죠. 기존의 그
시장을 독식하던 기업들한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특히 그래서 저 주류 회사들한테 굉장한 위기인 게 특히 하이트진로나 이런 기업들이 주가 되게 안 좋은 이유가요. 뭐 그때 파업도 있었지만 그 배송, 예.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그런 대중화된 맥주가 옛날만큼 안 팔려요. 저만 해도 사실 맥주 먹을 때 저도 옛날에 뭐 테라라든가 뭐 클라우드 맥주 좋아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주말에 반 거의 술을 마시니까. 근데도 이제 마실 때 요즘에 뭘 마시냐면 저 같은 건 제주 맥주.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어떤 분이 제가 맥주 좋아한다 하니까 진짜 맥주 보내주셨더라고요. 예, 맥주도. 근데 뭐죠? 그걸 뭐라고 하더라? 무슨 맥주였죠? 밀맥주였나? 네, 맞아요. 밀맥주. 호가든, 맞아요. 호가든. 예, 그것도 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고. 그 다음 제주 맥주. 수제 맥주죠. 수제 맥주.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편의점 가면요, 수제 맥주 엄청 많아요. 막 종류 이름도 다양하고. 요즘 뭐죠? 뭐 카라멜 맥주인가요? 뭐 그런 게 없어서 못 판다고도 하는데. 그런 게 많이 팔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존 회사들한테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 파악을 하고 있을 수는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이렇게 변하잖아요. 치킨도 마찬가지죠. 당당 치킨이 나오니까 교촌 치킨이 위협을 받는 거죠. 약간씩. 물론 교촌 치킨 드시는 분은 듣겠지만. 미스터 피자 또 뭐가 있죠? 도미노 피자가 옛날만큼 안 팔린대잖아요. 왜요? 아니 그 마트 가가지고 냉동 피자, 오뚜기 피자 사와서 그냥 데워 먹는데요. 맛있대요. 바뀌어요. 트렌드가 이렇게 음식료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리온의 초코파이, 뭐 꼬북치 이건 대체가 안 돼요. 그런 건 팔려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 롯데칠성의 다이어트 사이다 이런 것들. 사람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대체가 안 되는 것들 있죠. 그거는 그냥 그걸 먹는데 대체가 가능한 제품들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근데 이런 좀 트렌드 변화를 꼭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비하실 때. 화장품도 똑같잖아요. 요즘에 인디 브랜드가 더잘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이렇게 소비재 투자하신 분들은 항상 이제 사람들이 지금 어떤 걸 보고 있나. 요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 넷플릭스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결국엔 이거죠. 본인한테 효용을 주면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가입자가 240만 명이나 늘어서 예상은 100만 명인데,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아시아가 많이 늘었고요. 네 가지 콘텐츠가 있어요. 제프리 데머의 스토리. 그다음에 저 요즘에 요거 저 보고 있거든요. 기묘한 이야기. 네,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기묘한 이야기 시즌 4. 전다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시즌 4. 그다음에 이상한 변호사의 우영우 들어가 있죠. 이거 덕에 가입자가 늘었다고 언급을 해버렸어요. 4분기는 더 늘어날 것 같다. 광고 요금제 아니어도. 근데 이제 광고 요금제가 들어가면 가입자가 더늘 수도 있어요. 싸니까. 그리고 이번에 광고 대행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광고를 사고 팔려면 중간에 미디어 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나스미디어가 한대요. 네, 넷플릭스는. 그래서 나스미디어 주가 많이 올라갔었고. 그리고 주주서한톤에서 오징어 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한국 콘텐츠가 글로벌 흥행을 해서 비영어권 작품 더 늘리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드라마가 계속 나와요. 그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뭐 일단 선호한다라는 그런 의견이고, 뭐 A스토리 저번에 뭐였죠? 또 사마 네트워크스 A스토리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이름이 페넌터였나요? 드라마 제작사 중에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보고서 그때 하나 더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이제 드라마 제작사에 대해서 계속 좀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오는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하반기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 물가를 볼때 위만 보지 말고 아래도 보자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너무 물가 오르는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내려가는 것도 한번 보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긴축적 통화 정책. 긴축을 하면 당장 물가에 반영 안 되는데 통화 정책 시차를 고려하면 10월부터 좀 반영이 될것 같아요. 강달러는 미국의 수입 물가를 꺾어줍니다. 달러가 올라가면요 수입 물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미국은 강달러 때문에 물가가 좀 앞으로 낮아질 수 있고 임금 상승률이 실제 둔화되고 있습니다. 9월에 처음으로 주거비 선행 지표를 다 꺾이고 있어요. 진로우 렌트 인덱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결국 시간 문제 아니냐.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도 좀 낮아지고 있다. 연준이 제일 우려하는 게 기대 인플레인데 이번에 기대 인플레가 올라가서 증시가 한번 빠졌거든요. 근데 어쨌든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높아요. 연준이 생각할 때는. 네, 근데 옛날처럼 이게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이 발생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과거에는 노동조합들의 힘이 셌대요. 가입률도 높고 임금 협상. 그러니까 임금을 계속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었죠. 근데 지금 미국 노동자들은 가장 낮은 수준의 임금 협상력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노조의 힘이 약해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임금 상승이 뭐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되긴 좀 어렵다. 그런 구조고 공급 병목 현상 꺾였죠. 이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미국 물가 구성 항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가 주거비입니다. 임대료, 렌트비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비중이 너무 큰데 이게 근원 물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요. 에너지 제외한 근원 물가에서. 근데 이 네 가지 항목 중에서 주거비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임대료하고 자가 주거비. 임대료는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세 같은 거, 렌트예요 그냥. 그래서 크게 다를 거 없네. 자가 주거비 뭐냐면 설문조사를 해요. 집주인한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 여기 나와있죠. 만약에 누군가 오늘 당장 당신의 집을 임대하려고 한다면 한 달에 임대료가 어느 정도면 임대가 될 것 같냐, 이런 걸 이제 물어본대요. 설문조사로 지금 이게 좀 황당하시죠. 아니 이런 전세계 증시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 중에 30%가 이런 설문조사로 결론이 나요. 아 그러면 집주인이 얘기하는 거에 따라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솔직히 이건 좀 저도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객관적인 지표는 아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도 써 있죠. 이 질문에 대답을 할 때 편향적으로 대답을 한대요. 예.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고면 주택가격이 오르죠. 그럴 때는 임대료를 좀 낮게 답을 한대요. 근데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요 임대료를 높게 얘기한대요. 예. 그러니까 임대료 자체를 이제 높게 인식하는 경향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 딱 그런 경우죠. 금리 오르고 주택가가 하락하니까 그 편향 때문에 이제 높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죠. 이런 설문조사가. 근데 미국은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임대료 하락이 충분히 주택가격이 꺾이면요 임대료 하락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예. 이 부분이 좀 아쉬운데 그러니까 이런 설문조사로 이거를 데이터를 한다는 게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 편향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품가 꺾였고요. 중고차 가격 꺾였고 신차 가격도 좀 꺾이겠죠. 그러면 물가 압력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시간당 평균 임금 다 꺾이기 시작하고요. 이게 미국의 주택지표에 선행하는 겁니다. 주거비에 다 꺾이죠. 그 다음에 공급망 압력지수 꺾였고요. 맨하임 중고차 지수 다 꺾였고 신차 가격도 꺾이고 그 다음에 주거비 임대료 자가주거비 이게 이제 물가 구성 항목의 상승 이게 너무 높죠. 이게 꺾여야 물가 꺾여요. 미국은 꺾이겠죠. 그리고 자가주거비가 5위야 아까 설문조사 이 비중이요 전체 그러니까 이 비중이 여기 보세요. 코어 CPI 근원 물가에서 차지하는 게 여기 보이세요? 무려 30%예요. 30%. 엄청나죠 비중이. 그러니까 저 설문조사 비중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건 좀 왜곡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게 높게 나오면 물가 오르니까 증시 폭락. 이게 좀 아쉬운 거죠. 근데 어쨌든 저런 게 좀 꺾여야 되는데 뭐 예측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곱 가지 요인들은 좀 있다. 그렇지만 이제 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들이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LG화학은 이제 항암 치료제 회사 아벡오라는 회사를 8,100억에 인수했고 좀 잘한 것 같아요. M&A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니 미국 FDA 승인받은 항암 회사예요. 1조도 안 되는 가격에 인수한 건 저는 긍정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LG화학은 LG생명과학을 합병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사업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LG화학은 항암제 쪽은 좀 약합니다. 근데 그 회사를 지금 인수했죠. 신장암. 신장암 치료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당뇨신약, 인간성장호르몬, 이제 관절염 주사 이런 걸 하는데 항암제가 없어요. 항암제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보했잖아요. 이거 자체로도 매력이 있는 거죠. 옛날에 팩티브를 뭐 승인 받았지만, 그래서 좀 의미 있는 그런 딜이 아닌가. 근데 참 아침에 좀 황당하더라고요. 아니, 저거 인수한 게 악재는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 폭락했어요. 네, 그러니까 좀 황당하더라고요. 괜찮은 딜인 것 같아요. 시장은 왜 저렇게 좋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를 참 저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김소영 권님은 멈춰버린 플랫폼,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 고점 예측은 무의미하죠.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오를 땐 끝도 없이 오르고, 사업 모델을 확보한 다음에 수익화 시점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반영해가지고 고배를 많이 받아요. 그게 좋을 땐 좋은 건데, 근데 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고점을 피크를 찍은 사례는 없는데 저점은 판단 가능하대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밸류 계산을 했더니 네이버는 지금 역사적 평균이 퍼가 33배, 지금 27배니까 저평가고, 카카오는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해봤는데 PSR 평균이 5.4배인데요, 하단이 2.7배인데 지금 2.5배까지 떨어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둘다 가격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예 바닥가치를 계산해봤대요. 진짜 바닥이 얼마냐, 밸류에이션 그냥 최악으로 보고. 그랬더니 네이버는 그냥 다른 거다 빼고 광고랑 전자상거래만 있다고 해서 적정가치를 계산했더니 시총이 26.6조 원인데 지금 시가총액과 거의 똑같아요. 그럼 웹툰, 제페토 콘텐츠, 핀테크, 클라우드, 제트홀딩스, 일본 지분, 이거는 아무것도 안된건 아닌데, 예, 그거는 아예 반영을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예, 지금 주가는 요런 가치가 아예 반영 자체가 안돼 있습니다. 요런 거만 해도 최소 10조에서 20조 나올 텐데요, 그죠? 10조 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예 뭐 반영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왜냐, 지금 뭐 반영 못 하죠. 워낙 지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근데 언젠간 좀 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뭐 거의 락바텀이다. 카카오는 이제 연결 자회사들 모두 제외하고, 예, 자회사 그냥 다 빼고요. 그 투자했던 회사들, 유치했던 회사들 가치를 그 70%씩 할인을 했을 때 적정 가치 18.3조 원 산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총이 21조니까 이것도 저평가 맞죠, 이렇게 보면. 근데 다만 카카오는 신뢰에 문제가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자회사 좀 합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진 않죠. 네. 자회사 상장을 안 하거나. 마지막으로 BHI는 우리 예전에 한번 LNG 복합화력발전 공부한 거 기억나시죠? 그 보고서 알려드렸죠. 여기서 잠깐만요, 또 이게 검색되나 모르겠네요. LNG 플랜트 발주가 늘어나면 복합 화력 발전 PDF. 요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네. 요거였던 것 같고, 여기에서 잠깐만요. 도구 완전 일치인가요? 액화 천연가스. 아, 여기는 안 나오네요. 그때 보고서가 지난 1개월? 그때 제가 한번 보고서 보여드렸죠. 아, 여기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아, LNG로 돼 있을 거냐, 요건데. 요거. LNG 복합, LNG 플랜트 발주가 늘어나면 PDF, 요겁니다. 요거를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아, 여기 있네요. 예, 요거네요. 제가 아까 LNG로 해서 그렇고, 요렇게 LNG 플랜트 발주가 늘어나면 복합 화력 발전 PDF. 그러면 여기 도구에서 완전 일치 있죠? 요거 완전 일치 꼭 눌러주시고, 예, 여기서 요거 있죠? 모닝 미팅 노트.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밑에 이제 다운로드 돼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 중간 정도에 있어요. 중간 정도, 스몰 캡. 아, 여기 있죠, 요거. 요 보고서입니다, 여기. 기억나시죠? 예, 요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실 거를 권유드리고 싶고, 저는 굉장히 좋은 보고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민정 연구원이 쓰신 거고, 아무튼 뭐 이건 SK증권의 남인식 연구원님이 쓰신 건데, 원래 이분 저희 이베스트 계시다가 이제 SK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LNG 플랜트 발주 증가하고, 보일러 우리 공부했죠. HRSG 기억나세요? 이제 그 LNG 발전을 처음 할 때 LNG 가스가 나오죠. 요걸 이제 태울 때 유해한 가스인데, 이 굉장히 안 좋은 가스를 잡아다가 회수를 해가지고 물에 데워요. 데우면 증기가 나와요. 그 증기를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거죠. 전기 생산. 그 역할을 해주는 게 HRSG. 이게 60% 비중입니다. 이 시장이 커지죠, 지금. 한 8년 만에 드디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BHI는 하나가 더 있는 게요. 원전 사업부가 있대요. 뭐 복수기, 급수발. 복수기는 터빈을 돌린 증기를 물로 환원하는 거고, 급수가열기는 잠열을 사용해서 급수하기 전에 예열을 시킨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런 좀 일부 사업이 있는데 비중은 3%밖에 안 돼요, 아직. 근데 한국이 스마트 원전도 하거든요, 앞으로. 근데 거기에 일부 지분 투자를 했대요. 예, 그래서 한국도 지금 개발을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 정 원래 탈원전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중단됐다가 윤 대통령 당선되면서 원전을 다시 친원전으로 가면서 좀 다시 한번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회사는 LNG 복합화력 플러스 원전주로도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서 보여드리고 제가 이제 마감 시황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장이 끝났습니다. 이제 장이 마감됐고요. 오늘은 좀 아쉽게 끝났습니다. 오르다가 어제랑 정반대죠. 밑으로 쭉 빠지면서 하락세로 일단 마감이 됐고, 뭐 힘없이 그냥 밀려버렸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똑같고요. 코스닥도 뭐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아직은 반등이 너무나 약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지수가 고점 대비 30% 급락한 후로 아직은 뭐 전혀 반등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고, 다만 이제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오늘도 사가지고 13일 연속 주식을 매수한 게 그나마 뭐 긍정적이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외인이 뭐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 오늘 보시면 그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많이 샀는데 가장 많이 산 건 비금속 광물, 아마 포스코 케미칼로 추정이 됩니다. 화학주도 좀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금융주, 전기전자 이런 거 샀고, 오늘 자동차를 좀 팔았던 것 같아요. 조선 쪽하고 제약, 통신주, 그리고 기관은 오늘 주식을 팔았지만 그 와중에도 자동차를 좀 많이 샀고, 화학주, 철강주 중심으로 아마 포스코를 산 게 아닌가. 오늘 포스코가 실적이 나왔는데 안 좋게 나왔지만 뭐 일회성 비용이 좀 들어갔죠, 이번에 그 포항공장 그 부분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오늘 예, 주가는 좀 오르면서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은 뭐 나쁘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주식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네트워크 통합 관련주 중에, 아, 이 기업이 상한가 가서 그런 것 같고요. 정유주가 좋았던 건 아마 이노베이션하고 S오일이 동반 급등해서 그런 것 같고, 2차전지도 괜찮았고요. 2차전지 오늘 이 섹터들 전반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골판지 회사들도 좋았고, 근데 아침에는 참 오르는 기업들 많았는데 대부분 다 오후 되니까 좀 밀려버린 것 같아요. 가상화폐, 은행주도 오늘 좀 올랐고요. 제주은행이 올랐네요. 자동차주들도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대차, 기아가 이 정도면 선전했습니다. 네, 큰 악재가 나왔는데도. 그리고 요새 부품주가 다 좋죠, 이 3인방이. 그래서 오늘 현대모비스, 위아, HL만두까지 다 강세 보였습니다. 광고주들도 오늘 좋았던 것 같고요, 일부. 네. 근데 뭐 기업마다 다른 것 같고요. 미디어 쪽도 좋았습니다. YTN이 좀 많이 올랐고요. 보험주도 좀 올랐고, 방산주도 오늘 많이 올랐네요. 네옴시티 관련주도 다시 좀 반등을 해줬습니다. 한미글로벌이 아주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현대건설은 또 하루 만에 급락했고요. 연속성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가장 많이 빠진 건 애플페이 관련주가 오늘 급락했고, 건설 대표주는 아마 현대건설이 좀 급락하다 보니까, 그리고 DLENC도 하루 만에. 아니, 주가들이 왜 이러죠? 뭐 어제는 급등하고 오늘은 다시 다 빠져버리고. 아, 무슨 뭐 이게 정말
누가 주식 가지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좀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그잖아요. 네, 뭐 마땅히 악재 나온 것도 없어요. 네, 아이폰 관련주는 이제 아이폰 14 모델 중에 제일 안 팔리는 게 아이폰 14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아이폰이 두 개 모델입니다. 아이폰 14랑 아이폰 14 프로. 근데 거기에 사이즈에 따라서 사이즈가 작은 건 아이폰 14, 큰건 아이폰 14 프로. 아, 플러스. 네, 그러니까 아이폰 14 플러스는 크기만 커진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가 아이폰 프로 모델이 있어요. 요거는 사양이 좋아요. 최고 사양 모델이고, 그래서 가장 잘 팔리는데, 아이폰 14 프로랑 아이폰 14 프로 맥스죠. 이쪽 모델은 잘 팔려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아이폰 14 플러스가 안 팔려요. 애매한 모델이죠. 그래서 감산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안 팔린다고 또 하니까, 오늘 주가에 LG 이노텍이나 이런 게뭐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하이비전도 그렇고. 네. 근데 그 나올 때부터 뭐 아이폰 14보다는 프로 모델 위주로 팔린다고 했기 때문에 뭐저 이슈 때문에 빠진 거는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아주 뭐 아이폰 14가 전반적으로 다 팔리면 좋지만 모델별로 다르다. 근데 안 팔리는 모델이 안 팔렸기 때문에 뭐 감산 들어갔다. 그걸 뭐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은 반도체가 미국에서도 안 좋다 보니까 좀 빠졌고, 애플 이슈 때문에 아무튼 카메라 관련주가 안 좋았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오늘은 좀 대부분 빠졌고요. 카지노 빠졌고, 원전주, 자율주행차 해운주. 오후 되면서 다들 많이 빠졌네요. 조선주도 오후에 급격하게 좀 밀려버렸고요. 오늘은 아침에 다들 오르고 있었는데 오후장 되면서 상승폭을 다 반납해버리는 좀안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됐던 거에서 하락 종목이 너무 많네요. 네, 하락 오후 돼서 시장이 완전히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는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건 솔루스 첨단 소재. 진짜 오랜만입니다. 정말 많이 빠졌고요. 첨보도 오늘 오랜만에 급등했습니다. 대주전 다 2차 전지예요. 대주전자, SK이노베이션, LNF, 포스코케미칼 여기까지 다 2차 전지의 날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젠, 뭐 S오일, 대한항공 뭐 이런 기업들이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아침보단 좀 밀렸고, 고려아연, 포스코홀딩스, NC, 현대모비스, 현대해상, 대덕전자 이런 기업들이 올랐고, 다만 이제 오후에 급락을 하다 보니 증시가 빠지다 보니까 하락 종목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대표적으로 한미반도체, 롯데지주, 오스템임플란트, 휴젤, 성일아이텍. 성일아이텍은 좀 많이 올라서 그런 것 같고요. LG그룹주, 롯데케미칼, 하이닉스, DB하이텍, JYP도 많이 빠졌고요. 삼성엔지니어링, 또 SFA도 좀 많이 흔들렸고, LS,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삼성전기, 롯데칠성, 뭐 주요 기업들은 거의 다한 1에서 2%씩 오후에 급격하게 좀 밀려버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장은 뭐 굉장히 좀 분위기가 썰렁했던 것 같아요. 뭐 한두 기업은 아니고요. 다 전체적으로 빠졌다. 근데 오늘 오후에 이렇게 시장이 급격하게 밀린 이유가 있어요. 그 영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10%를 또 넘었대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게 불편하게 작용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영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면서 쭉 시장이 좀 밀려버렸다. 그리고 오늘 또 아마 여기 방송 들으시는 시간에 유럽의 소비자 물가 나올 텐데, 근데 유럽의 물가가 좀 생각보다 높다 보니까 시장에 이런 부분들이 또 물가를 자극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미국 물가도 봐야 되고 피곤합니다. 근데 너무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예, 물가에 너무 일일이 대응하지 마세요. 예. 굳이 유럽 물가까지 너무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유럽이 영국과 연계되어 있으니까 안볼 수는 없지만, 예.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급락했어요. 드릴까요? 이게 이제 그 좋은 친구님 이제 블로그에서 봤던 건데, 이게 유럽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그리고 지금 보세요. 다시 원위치 됐어요. 정상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물가도 좀 안정화 될 거고요. 아, 그리고 이제 요 기사는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요 내용인데, 기사 내용이 금투세 도입한다. 그러니까 청원 혹시 하셨어요? 그 청와대에 국회 청원인가? 예, 국회에 청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들이 꼭좀 청원 좀 해주시고, 이 금투세 도입하는 거는 이거 지금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진짜, 왜냐면 이제 5천만 원 이상 버시면 세금 내셔야 되고요. 주식으로. 그때 말씀드렸죠. 올해 까먹었는데 내년에 돈을 벌었어요. 세금 내야 돼요. 결론은 돈은 못 벌었는데 합치면. 올해는 손해고 내년에 회복돼서 돈 벌었으면. 나는 번게 없는데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여당에서는 2년 유예를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유예 가능성 없다. 여당이, 지금 야당이 다수당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 금투세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알려야 될것 같아요. 알려야 될것 같고, 청원도 꼭 하시고, 청원에 그 같이 동참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무튼, 이게 만약에 통과되면, 이게 만약에 시행되면, 누가 한국 주식 하겠어요? 다 외국, 미국 주식 하러 가겠죠. 한국 주식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게 양도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변동성도 크고, 이제 막 주식시장 막좀 커지려고 하는 시점에서 저런 거 도입하는 건 너무 빠른 것 같고, 과거에도 대만이 저거 도입하려고 했다가요. 대만도 저거 도입하려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증시가 40% 폭락해버렸어요. 정말. 예. 그리고 그래서 안 해버렸잖아요. 포기. 난리가 났을 때요. 대만도. 그래서 우리도 일단 지금은 좀 빠른 것 같기 때문에 반드시 유예돼야 되는데, 아무튼 민주당 측에서 너무 강경하게 부자 프레임을 붙여버렸더라고요. 딱 보니까. 근데 물론 거기에 동의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지만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5천만 원 이상 버시는 분이 그죠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5천만 원안 버실 겁니까 언젠가? 다 5천, 1억, 뭐, 이렇게 몇십억 벌려고 투자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그렇게 됐을 때 세금 내야 돼. 그리고 이걸 또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이큰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요. 이제 월말, 연말 되면 막 팔아버리잖아요, 주식을. 그런 것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 파는 물량들 때문에. 주가 빠져가지고. 그런 제도들 때문에. 그러니까 대주주를 10억으로 했는데 이걸 100억으로 늘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주식시장에 되게 좋은 거예요. 100억으로 늘리면 그 주식을 안 팔아도 되잖아요. 근데 10억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팔아버려요, 그냥. 연말만 되면 주식 그냥. 이 연례 행사죠. 뭐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되게 불편하죠.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주주들이. 근데 이걸 알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부자 논리랑 뭔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커뮤니티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목소리를 내고 계신데, 아무튼 지금 한국은 도입하기엔 좀 너무 이른 시점 아닌가. 그래서 좀 이대로 가면 내년에 세금 내야 됩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그래서 요걸 계속 좀, 지금 기사도 오늘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사가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아까 검색을 해보니까. 한번, 예, 금투세 검색해서 읽어보세요. 자, 아무튼 그렇게 청원도 좀 해주시고,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요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그, 내부자 매수 어제 나온 건데, 어제 건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그래서, PI 첨단 소재 대표이사가 천주를 32,600원에. PI 첨단 소재 잘 아시죠? 그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필름. 또 2차 전지에도 들어가는데 요걸 매수했고, 한국토지신탁은 계속 사더라고요, 내부자가. 뭐, 요번에도 많진 않은데, 1,100만 원 정도 샀고, 솔루엠도 지금 상무이사가 4,600만 원 규모로 매수가 들어왔으니까, 이건 내부자 매수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시장이 뭐 최악의 상태는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씩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 또 외국인도 매수하고 있고 예, 악재의 강도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시장 안정적으로 종목 장세로 잘 흘러가주기를 기대하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간 제가 반도체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뭐 반도체 공정부터 뭐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함께 배우기 시간에 좀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반도체를 모르면 안 돼요. 한국에선. 예,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도 다 몰라요. 뭐 반도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게. 애널리스트들도 다 모릅니다, 사실. 100%. 정말 공정까지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근데 투자할 때 필요한 것만 알면 되죠, 뭐. 그죠? 우리가 뭐 반도체 만들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내용들만 한번 책도 좀 참고해서 해가지고 말씀을 나중에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